예전에 제가 한 15년 전에 어떤 강연을 들었는데 그때 너무 마음에 왔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행복 지수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그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그 행복도라는 걸 조사를 하면 수치가 되게 많이 떨어져요. 자살률도 높고 뭐 온갖 뭐 관계 그런 게. 근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영향을 받. 그래서 미국 싫어하지 않습니다. 또 괜히 또 이거 얘기했다가 또 지금 사실 이거 미국 겁니다. 이 바지 좋아합니다. Made in USA 좋아합니다. 네. 아니 또 오해가 살수 있으니까요. 지금 또. 자, 그래서 그 자본주의를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 그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 그 나라들은 행복에, 그러니까, 자, 그럼 너 행복하냐, 안 하냐, 사람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기준으로 난 행복하냐, 안 하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기준의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지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거 조끼를 입으면, 뭐, 그냥, 이게 특별히 뭐, 누가, 이게 직급이 높은 사람인지 뭐, 그리고 여기는 우리는 다 자기 차를 타고 온게 아니라 차를 타고 왔잖아요. 월드비전 차를. 그, 이 엄청난 꼬불꼬불한 길을 그, 이제 뭐 디스크 수술하면 되거든요. 한국 가서. 사장님 재수술 한번 하시면 되고. 뭐 괜찮아요. 디스크라는 게또 망가지면 바꾸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냥 브레이크 패드 같은 거죠. 근데 그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미국, 아, 미국 뺄게요. 죄송해요. 제 USA 좋아하니까. 자, 그 자본주의의 그 나라들이 첫 번째 너는 뭘 소유하고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 너의 사회적 위치는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하나 이거는 제가 그 강연에서 제가 하나 또 플러스를 했어요. 너는 영향력이 있냐는 거예요. 인간이 되게 영향력 그 컴플렉스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 존재인지를 되게 필요 이상으로 확인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필요 이상의 책임감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근데 그게 어떤 때는 우리를 지켜주는 게 있어요. 내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엄마가 그럴 수도 있고, 아빠가 그럴 수도 있고, 사장님이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영향력. 그것으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행복하고 괜찮은가? 저는 행복이라는 말 쓰지 않을게요. 내가 좀 괜찮은가? 영어로 하면 하지 않겠어요. 제가 영어가 제일 딸리기 때문에 하지 않겠어요. 그냥 뭐, so good? 너 굿이니? 응? 평안하니? 평안하니 다른 말. 균형점이 좋아? 응. 너 지금 밸런스 잘 맞니? 하모니. 너 지금 조화롭니? 예. 네. 이런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 세계로 확인하는 거죠. 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소유물을 갖고 있는가? 나의 사회적 위치는 무엇인가? 근데 흔히 말하는 그 so good. 아우, 난좀 굿이에요. 라고 하는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3세계 사람들, 제4세계의 사람들, 제5세계의 사람들은 그거를 뭘로 그 기준을 하나 봤더니, 정말 수리랑 가니까 영어 써버릴게요. relationship이라는 거예요. relationship. 관계가 어떠하냐는 거죠. 관계가 좋냐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첫 번째 위로는 신과의 관계. 아니면 뭐 불교 나라면 어떤 뭐 부처님의 어떤 어떤 그런 뭐 득도를 하는데 그 도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면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길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저는 그걸 이제 직업이라고 원래 거기를 했는데 제가 버전 업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뭔가 더좀 치고 나가려고 자,
거기서는 직업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직업은 있는데, 직장은 있는데 자기의 길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자, 길은 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도는 뭐냐?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느끼는 가치. 그러니까 배우라는 것은 해지는 역할이고 강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가치를 느껴서 그 가치에 대한 그 반작용으로 나온 행위죠. 이건 되게 재미있고 되게 흥미로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와 내 길. 그러니까 나는 내 길이 있는가? 쉽게 말하면 나는 내가 되게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게 있는가? 근데 그 가치 있다는 거는 되게 실질적으로 말하면 대가리래. 죄송해요. 머리에서 느끼는 거 말고 인간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거에 최종적 확인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가치가 있으면 대가를 지불하겠죠. 근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건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지 실제 가치 있다라는 실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모든 분들이 여기 왔다는 것은 무언가를 우리가 페이하고 온 거거든요. 시간을 페이하든 마음을 페이하든. 사장님 사실은 뭐 기업에 중견기업에 오는데 늘 비즈니스 타고 오시는데 에? 이코노미 타고 7시간 8시간 왔어요. 디스크 두 번 수술했는데 에? 예, 물론 또 뭐 이제 끝나고 나서 나 이번이 마지막 김 교수님 와 나 너무 힘들어 갖고 나 허리 받치는 거 템포 갖고 왔는데도 힘들어 버린다니까 나는 아 나 너무 힘들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아무리 일회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만 진짜 내가 느끼는 가치죠. 어떤 식으로든 우린 대가를 지불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말 가치를 느낄 때 인간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이 단어나 표현력을 쓰지 않아요. 받아줘서 기뻤다고 말해요. 당신이 받아줘서 난 되게 기뻤습니다. 내가 나에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기뻤어요. 그리고 그게 극상으로 가면 내가 드리는 걸 받아주셔서 뭐라고 하죠? 감사하다. 극상 승환아. 그거는 좀 상이고 소고기도 A2W 있고 1W 있잖아. 극상은 자 기뻤다는 일반 상이고 극적으로 기쁘면 뭐라고 하냐면 So good. Fantastic. 비슷한데 영광이었다고 하죠. 내가 드릴 수 있어서 내가 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느끼지 않으면서 우리가 뭔가를 줄 때 자꾸 우리는 야 내가 너한테 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내가 너한테 시간을 주고 내가 너한테 돈을 주고 내가 너한테 정성을 기울였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어? 먹고 튀어? 이래서 머리가 검은 것들은 뭐 어? 어떻게 해죠? 머리가 검은 것들은 거두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염색도 하게 되고 또 흰색으로 계속 남아 있으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왜냐면 머리 검게 될까 봐 그런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말 사랑했다면 사랑 너무 어려워요. 정말 가치를 느꼈다면 우리는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했다면 우리는 상처를 잘 받지 않게 돼요. 왜? 사랑한 그 순간으로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했다면 우리는 사람에게든 내 사역에게든 우리는 잘 상처받지 않죠. 왜? 자꾸 천국 가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이미 받아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천국 가서 받으려고 그러니까 하, 그래 천국 가서 받자. 지금은 아니다. 씨. 지금은 되게 쎄빠지게 고생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앞니가 깍다물어 짓다라고 말하거든요. 이제는 어이씨. 네. 그리고는 이 기운이 이제 사람들에게 풍겨 나가기 시작하죠. 그것을 옛 어른들은 차라리 똥을 싸라라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똥을 싸라. 네가 지금 똥을 안 싸니까 방구가 자꾸 에? 그 기운의 방구가 새어 나온다. 너 겉은 멀쩡한 척하지만 참고 억울하고 시그러니까 방구가 자꾸 새어 나오고 근데 방구는 눈에 안 보이지만 냄새가 나잖아요. 똥 직전 냄새. 그렇죠. 그럼 실존한다고요. 내가 억울하니까 난 내 사랑이 아니었으니까 난 그 사람이 받아준 것으로 내가 보상을 못 받은 거예요. 제 생각엔 관계적 가난인 것 같아요. 다리를 뒤로 보내고 우리는 이쪽으로 온 거지. 너무 약하다. 감탄하고 있어. 그래서 그 아버지의 가장 아버지 되는 그것은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렇게 놀아준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온갖 종류의 책이 나와요. 저는 정말 그 많은 책들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잊지 말아요.